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,80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하는데요.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. 하지만 증가한 취업자 수 81만 6천 명 중에 절반이 넘는 45만 2천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는데요. 50대는 19만 6천 명 증가했고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1만 2천 명 그리고 4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더 아쉬운데요.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. 퇴직금과 유급 연차 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안 되는 일자리의 근무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데요.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.